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실물경제지표 발표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부각됐지만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와 부품과 관련된 미국의 관세 폭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DLF, 즉 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종합방안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강도 높은 규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파생결합증권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다자간 양해각서 가입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국내 보험시장과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큰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큰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최명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최명선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수익 정보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문자의 경우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캐스터. 네, 오늘 수능 한파가 있었던 목요일 밤입니다. 함께 마음 졸이셨던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인싸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 먼저 우리 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환자 나왔다라는 소식에 흑사병을 치료하는 성분 중에 하나죠. 페니실린과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요. 아무래도 이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약품도 오늘 10% 넘게 오르는 등 쭉쭉 플러스권에서 전 종목이 좀 보이나 싶었는데요. 개별 종목 이슈로 조정받는 모습도 그려지면서 오늘 흑사병 테마주들 운명은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나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싸일 수도 있고 아싸일 수도 있는 이나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이나싸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사 해임 요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경영참여 강도를 높이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경영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시장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프로세스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주가 널뛰기가 진정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요. 인싸일 수도 있고 또 아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을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수출입 물가가
두 달째 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합니다.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요. 두 달 연속 동반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특히 하락폭이 좁아졌던 디램의 반도체 수출 가격이요. 한 달 새 7% 넘게 그 낙폭을 보였다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2011년 12월 이후니까 약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게 된 거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급 과잉에다가 재고 누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그 추이 팔로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최근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정 정책이나 혹은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테마주 위주로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 테마주는요, 이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주주가 빈번히 교체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테마주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살펴보셨고요. 오늘 짝 아싸인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 흑사병 확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흑사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가 인물 관련주도 손바뀜 상위권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수출입 물가 두 달째 하락을 하면서 D램값이 낙폭이 확대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업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될지 부정적일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이나스사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슈 중에서 최명성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전문가 중에서 상당히 그 시청자 입장에 그 상당히 서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의 발언이라든가 시청자의 그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걸 과감하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기업의 그 주주 권한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이제 많은 이제 전업 투자라든가 주식 이제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이런 이제 한 2천여 종목이 있죠. 근데 회사가 이제 개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주식 예산을 만들고 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걸 이제 끌어다가 이제 참여를 해서 하다가 이제 대주주의 뭐랄까요? 방만한 경영. 그러니까 뭐 자기 친척 다 끌어다 경영을 하고요. 또 회사는 안 좋은데 뭐 수십억 원의 월급을 타간다든지 뭐 주주 위에 뭐 주주가 아닌 뭐 임원들 위주로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또는 문어발식 그 회사 확장 그러니까 회사는 하나인데 수십 개를 만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 10년 하다 보면은 한 2,000개 중에서 한 2, 300개가 이렇게 상장 폐지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이제 책임 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 투자와 관련된 주주 제안에 소극적인 기업 경영진을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많이 이제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등에 많이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돈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자 국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대요. 책임 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할 때 재무적인 요소뿐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사회, 지배 구조 등을 이제 고려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주주 행사는 기업의 배당 정책과 임원 보수 한도의 긍정성, 또 횡령이나 배임 및 경영진의 사익 편취, 법 위반, 또 지속적인 반대 의결을 하는 진짜 상당히 좀 이제 꼴불견스러운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대기업의 오너나 임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책임지는 이제 그런 풍토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요. 이는 이제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과 부합하여서 회의 주요 연기금도 투자자 배제 요인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배당 확대는 물론이고 경영진 교체도 이제 외국인 회주펀드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주가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그 회사 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잘 감시하고 투명하고 또 주주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써 주주,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고요. 또 연말에 배당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연금이 주주 행사를 주주 권한 행사라든가 그걸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우리 주식 투자자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과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궁금했었는데 최명서 전문가님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업 정책의 투명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 이슈에 대해서 최명선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다섯 가지 준비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필룩수 가지고 왔어요. 필룩수의 미국 자회사죠. 이 바이럴진이 임상을 진행 중인 면역 항암제 임상 이상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이달 중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 들리게 되면서 필룩수가 급상승을 했던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이 바이럴진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미국 FDA로부터 희귀 질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완료되면 바로 판매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가져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 기대감 크게 분출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3.66%까지 크게 오른 모습 보여줬고요. 필룩스 1,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 귀가 있다면 오늘 네이버의 귀가 엄청 간지러웠을 법합니다. 네이버의 오늘 종가 좀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러브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8분기 만에 영업이익 증가세로 돌아섰죠. 게다가 오늘 또 큰 이슈 있었던 주범 바로 일본의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의 합병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따른 덕분에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온 움직임도 포착이 됐고요. 실제로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라인의 주가가 13일 현지 시간으로 26.61% 상승 마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인의 주가도 뛰었는데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장중 내내 계속해서 강한 빨간색 흐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13.92% 오늘 쭉 올라오면서 18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이 오늘장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줬던 네이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유엔젤입니다. 여러분 혹시 팽하 이러한 인사말 아시나요? 이게 이 남극을 건너온 EBS 연습생 펭수의 인사 방식입니다. 이 펭귄, 그러니까 본인은 펭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EBS의 연습생 캐릭터인데요. 이제 이 캐릭터가 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크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펭수가 좋아하는 밥이 또 국밥이어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는 펭수의 인기 때문일까요? 유엔젤이요. 유아 에듀테크 전문 기업인데 EBS 미디어와 보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이 되겠다라는 되었다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펭수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고 펭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엔젤 오늘 3%대 강세 보이면서 5,72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우정바이오 함께 보시죠. 아까 인사 소식에서도 짚어봤듯이 중국의 흑사병 테마주로서 오늘 우정바이오 좀 살펴볼만 했었는데 당연히 시세 분출하면서 계속해서 플러스권 쭉쭉 잘 이어갈 것이다. 플러스권에서도 장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시할 중요 정보는 없다 라고 답변 내리게 되면서 급락의 움직임이 조금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53% 뒷걸음질 치면서요. 6,430원 어제장에 비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빠졌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보실까요? 국내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업계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주항공인데요. 이 제주항공이 올해 3, 4분기에 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적자도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오늘 주가에서도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적 악화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가 역시 이러한 공시 나오게 되면서 쭉 빠졌고 오늘 최저점 24,0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네요. 0.6% 소폭으로 내려가면서 25,000원에 내려온 제주항공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임상 이상이 승인이 된다는 그런 소식에 필룩스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네이버도 좋은 호재의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정바이오와 제주항공은 또 하락했네요. 자, 이렇게 또 궁금한 종목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명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곧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탁세즈 D에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요. 빨리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문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오는 순서대로 또 캐치를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명선 전문가님과 바로 연결을 해서요. 자,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딱 들어오셨나요? 네, 제가 시력이 2.0인데 2.0. 오늘, 네, 오늘 정말 시장 이슈는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전업 오래 했지만 거의 10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동인데 네. 네이버가 거의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거의 14%면 거의 상한가죠. 예전에 상한가죠. 그러니까 근데 예전 뭐 한 6개월 전에, 한 1년 전에 이게 그 15% 할 때는 정말 이게 상한가였는데 그리고 대기업이 상한가 간다면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더 앞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 거의 14% 정도 상승했고 장대 양봉을 이루면서 갔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한 달 정도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오늘 뉴스가 좀 나가겠지만 이제 그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있고 일본 최대 이제 검색 포탈 야후재팬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네이버 자회사인 그 라인이 일본에서 그 8,200만 명 사용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또 일본 1위 그 야후 재팬은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네이버 자회사가 일본에 가서 인터넷 이 기업으로 해서 일본 회사를 이겼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일본 이제 그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이 앞으로 합작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두 기업에서.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합쳐지면 앞으로 일본 최대 인터넷 기업이 될 수 있고 원가 절감 및 뭐 인원 감축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라든가 건물을 같이 합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이 되고 향후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 대비 제가 차트를 좀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보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올라서 14% 정도 상승을 했고 주봉을 보시면 줄기차게 요 근래 들어서 12만 원짜리가 18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전고점이 19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이 추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추세를 19만 5천 원을 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월봉 차트인데 조금만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19만 5천 원, 한 20만 원도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되도록이면 저는 바닥권에 있는 특징주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 호재는 상당히 좋은 호재고 또 네이버를 가지고 사실상 한 2년 정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뭐 18만 원, 19만 원 매수하신 분들은 한 2년 정도 마음고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19만 5천 원 돌파하고 20 몇만 원을 돌파할 때 좀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만 5천 원일 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20만 원 돌파할 때 차분히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대 이슈는 시장에서 네이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큰 호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이 통합된다는 소식에 오늘 크게 상승을 한 네이버. 19만 5천 원의 절반 정도 비중이 있으시면 이제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20만 원이 이상이 가면은 또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즈 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아, 정말 성실하신 우리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주신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함께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6434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스탁세일즈가 끝나면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고 어디로 문자 보내면 될까요? 지금 밑에 하단에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나가고 계시는 거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전화번호 두 번호 모두 가능하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전화 모두 가능하니까요. 어서 전화 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최대한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께서 굉장히 이 상담을 잘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어서 연락주세요. 자, 그렇다면 최명성 전문가가 지난주에 나와서 가지고 왔던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확인해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한화생명 가지고 와주셨고요. 한화생명이 2.51%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자, 최명성 전문가님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확인해보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경제체부자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저희와 쭉 오랜 기간 함께 하셨는데요. 베스트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와, 심태기업 8월 9일 그 뜨거웠던 여름 편입이 돼서요. 최고가 11,600원 터치하면서 수익률 90% 넘게 챙겨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CMG 제약이고요. 자, 그리고 인스코비가 3위에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뒤를 영진약품 그리고 테라제니텍스까지 오늘 베스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네요. 자, 오늘 나타낼 종목도 과연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할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종목명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힌트는 조금 심플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명은 총 다섯 글자입니다. 이 다섯 글자인데요. 여기 혹시 힌트가 보이시나요? 샵 나무, 샵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통해서 이 종이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펄프와 재지에 있어서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펄프는 영어로 P로 시작하죠. 재지를 페이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역시 P로 시작하네요. 아, P랑 P로 시작을 하는구나.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다섯 글자인데요. 한번 알아맞혀보는 스탁세일즈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잠시 뒤 최명성 전문가와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챙겨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 지금도 전화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종목 상담고비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주세요. 최명성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넘어갑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최명성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 오늘의 종목은 바로
무림 PMP입니다. 이 무림 PMP는 펄프 앤 재지 전문 기업, 그것도 국내 유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직접 펄프를 공수해서 재지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에 처리하니까 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성적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도표가 좀 안 나와서 좀 그러는데 네. 이 회사가 3년 연속 이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년 전에 이제 113억에서 무려 1천억 정도 8배가 8배. 예, 3년 만에 영업이익이 8배가 늘었습니다. 네. 또 당기 순이익도 전에 3년 전에 약 마이너스 8억에서 지금 이제 약 600억 정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는 회사인데요. 보통 보면 이제 제지회사는 제가 이제 종목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하는데 다른 제지회사는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거의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거기서 거긴데 무림 PMP는 어마어마하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재무제표가 3년 연속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800% 증가, 또 유보율이 300%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재무제표로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네. 국내 유일하게 이제 닭 재료까지 공수를 해서, 그러니까 펄프를 공수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다른 제지 회사들도 있지만. 네. 국내 유일이면은 독보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이 회사의 뭐랄까 훌륭한 뭐 시스템이나 네. 그런 걸 좀 물어보셨는데 네. 다른 회사는 그러니까 다른 제지 회사는 그냥 제지만 네. 그러니까 펄프를 이제 원료를 가져다 제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펄프를 직접 가공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원 재료를 가공해서 그 원 재료를 가지고 재지를 종이 같은 이런 특수재지 여러 가지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러니까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솔 재지가 우리나라 이제 약 80% 이제 이렇게 뭡니까 판매를 가지고 있고 네. 무림 PMP가 약 18%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솔재지가 약 4배 정도 매출은 많이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무림 PMP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같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랄까 이제 펄프 회사와 그러니까 원재료 회사와 제지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현재 그 국내 시장 점유율 17%를 가지고 있는데 업계 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회사 그 품질의 고급함이 차별화. 그래서 선진국 중으로 계속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사 시스템이라든가 경영 시스템이 훌륭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경영 시스템도 좋고 그리고 재무제표, 그러니까 성적표가 3년 연속 너무너무 좋다,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사실 이제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수급도 좋아야 쭉쭉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무림 PMP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종목이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보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앵커님 혹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온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혀 없는 게 나을까요? 거래량이 많은 게 좋겠죠. 아, 그래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현재 이 주식은 외국인 쪽에서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는 게 낫습니까? 전혀 안 사는 게 낫습니까? 많이 사는 게 좋죠. 뭐든지 예.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쵸?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많이 사준 게 좋다. 자, 차트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일봉 차트인데요. 예전에 이제 11,000원짜리가 현재 4,600원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바닥 탈출의 대가 전 종목을 2만 원을 봤기 때문에 딱 차트만 보면 아, 이 주식 가겠네. 좋겠네. 상승할 여지가 있네. 그걸 정확히 찾아내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2.0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 주봉 원바닥 예, 투 바닥, 쓰리 바닥을 치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선을 그어보면 주봉상에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다음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이 바닥,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 19년까지 6년 바닥인데요. 6년 바닥,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포 바닥 찍고 상승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주식이 일봉, 주봉, 월봉상 바닥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쫙 꼭지에 있는 게 좋을까요?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쌀 때 잡아야죠. 전문가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인정하셨지만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일봉, 주봉, 월봉상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 재무제표가 네. 계속 영업이익 늘어나죠. 매출 늘어나니까 왔다 뭐 따봉이라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2.0이면 눈 진짜 좋으신데 이 매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 종목은 정말 좋다. 저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재무제표까지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잡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무림 PMP가 아까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라고 하셨는데 네. 이쪽 부분이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네. 품질의 뭐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기업이 이제 울산이나 진주 쪽에 있는데 거기 원래 진주가 기술력이 좀 뛰어난 공업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진주가 보면은 뭐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서 거의 뭐 반이 진주에서 나왔다는데. 정말요? 네. 네. 근데 진주 쪽에서 이제 그쪽이 울산, 진주 쪽이 기계, 그쪽이 이제 많이 발전돼 있죠. 네. 공장이라든가. 그래서 좀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데 이 회사 사장님이 좀 R&D 그래서 연구 그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뛰어난 차별화된 제품 또 고급화해서 상당히 해외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할 만큼 기술력도 좋고 품질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들으면 들을수록 탐이 나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역시 최명성 전문가님은 무림의 고수인가 봅니다. 오늘 무림 PMP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무림 PMP 같은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이나 무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역시 최명성 전문가님 실적 좋은 것들만 속속 골라서 가지고 와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또 살펴보셨는데요. 역시 주가는 바닥에서 사라라는 말이 있죠.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쭉 올라온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거래량인데요.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수반된다라는 거,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림 PMP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게요. 국내 우수한 시장 점유율로 업계 2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1위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업계 2위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었나요? 그거에 있어서는 관계가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실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림 PMP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님, 최명성 전문가님. 네네. 네, 이제 곧 선거철도 다가오고 아주 뒤숭숭합니다. 자, 근데 선거하면은 우리는 아직 전자선거가 아니니까 종이로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종이가 많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총선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 이슈 관련해서 이 무림 PMP도 좀 찔 수 있는 건 아닐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와 네. 관련해서 좀 기대해놓고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그 아주 좀 전문가다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네. 우리 앵커님과 캐스터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캐스터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5개월 뒤에 총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들어오는데 네.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면 되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각 가정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자료가 오죠. 책자 네. 와서 네.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뭐 공약이라든가 자기 이력이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와요. 네. 각 가정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000만 가정이라면 네. 그 제지 종이가 어마어마했죠. 양이. 그거를 다 이제 제지 회사들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무림 PMP는 업계 2위니까 네. 상당히 이제 제공을 해야겠죠. 매출이 늘어나고요. 또 이제 선거하면 또 선거철에 뭐 이렇게 뭐 막 뛰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지주가 이제 그 선거 관련주, 정책 테마주에서 많이 하고 또 요즘 이제 그 인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림제주라든가 뭐 학연, 지연, 뭐 고향에서 선후배 어떤 국회의원하고 선후배다 뭐 동기다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 관련주 테마주도 될 수 있고 정책주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총선이 들어가면 이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될지 몰랐어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또 선거 책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제지 업계인 무림 PMP도 당연히 이때쯤이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때 미리미리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종목 어떤 게 어떨 때 잡은 게 좋은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금 잡으면 될까요? 무조건 잡아야죠. 무조건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이제 4,665원인데 이 가격에서 한 4,700원 정도가 무난할 것 같고요. 거래상으로 봤을 때는 6,000원까지 갑니다. 6,000원. 그래서 현재 4,600원인데 여기서 30% 정도 수익은 무난할 것 같고요. 만일 이제 지금 11월 달인데 1월, 2월 달에 가서 뭐 정책 테마라든가 선거 테마가 되면 종이주가 또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보다시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8배 증가했고 매출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정책주나 테마주가 되면 8,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제 경험상 한 20년 정도 주시장에 있었고 또 차트도 한 2만 번 받고 매일 이제 노력하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6,000원까지는 1차 충분히 갈 수 있고요. 2차 8,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가는 4,600원에 4,700원, 목표가 1차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에 이어서 2차 목표가까지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정리해서요. 지금 두 번째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무림 PMP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빨리 캐치해 보도록 하시죠. 가격 전략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4,660원이 종가였나요? 4,660원에서 4,700원 부근 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한 30% 올라간 6,000원 충분하다. 난 노력하는 전문가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2차까지는 8,000원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절라인 4,300원입니다. 향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지업계의 무림 고수, 무림 PMP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자,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8288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을 주셨나요? 테라젠 이텍스요. 아, 테라젠 이텍스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300원에 20%요. 9,300원에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살짝 올랐지만 매수가보다는 좀 떨어진 가격이어라 걱정이 네. 되실 것 같아요. 빨리 연결해서 네.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9,3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그 정책 모멘텀 때문에 네. 그 매수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메디톡스 자회사 네. 상장 모멘텀도 있고 네, 예. 그 유전자 그 분석기 하는 그 뭐 이슈가 있어갖고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네네. 좀 추매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가가 9,300원, 며칠 전에 9,6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요. 네네. 목표가가 알고 싶거든요. 예예. 그 제가 그러면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주식은 제가 이 프로에서 제가 한 3주 전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아, 종전에 보셨으면 최명수 원장 테라젠 이텍스 한 30% 넘게 현재 수익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점에서 종목을 그 발굴한 전문가니까 이 네. 프로 좀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 차트 보시면 현재 바닥을 네. 잘 잡고 상승 중인데
이 만 원대에 약간 이 9,600원대에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를 뚫으면은 현재 이제 네. 제약바이오가 죽지 않았고 현재 이제 네. 코스닥 시장이 연말 연초에 한 번은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급등하는 네. 경우가 있으면 그럼 제약바이오 주식이 분명히 상승합니다. 그럼 이제 네. 차트상 보시면 여기 이제 9,600원 만 원대만 돌파하면 12,000원까지는 이 주식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12,000원. 자, 주봉을 잘 보십시오. 주봉 보시면은 현재 그 여기 60일선이 있는데 여기 매물대인데, 그러니까 매물대라는 건 여기 이제 사신, 그러니까 여기 만 원대 매수한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은데 여기만 돌파하시면 12,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9,300원 정도 매수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12,500원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단 이게 시장이 좀 빨리 급등하면은 뭐 11월이나 12월까지 가, 아, 그 안에 가고, 만약 연초에, 항상 연초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시장이 상승하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12,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두 달이 될지 시장이 좋으면 뭐 이달 안에도 갈 수 있고, 그렇다면 내년 1월까지만 기다리시면 12,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지금 12월 19일인가 상장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럼 상장 그 호재 있으면 좋죠. 그날 운 좋으면 또 상한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12월 19일이면 이제 뭐 한 달 남았으니까요. 뭐 밤 편안히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한 생각 하시면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시면 이 주식 그냥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하는 날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그 자회사가 상한가로 가면 같이 좀 들고 가시고 그때 봐서 12,500원까지는 분명히 갈 거예요. 그때 양봉을 세면서 계속 가면 들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12,500원에서 무조건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은 지켜보면서 상승하면 들고 가시고 하락하면 바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금 어머니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들고 가세요. 목표가 12,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꼭 수익 실현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기가레인. 기가레인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30원에 50%입니다. 네, 1630원에 비중은 50%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언제쯤 수익 실현을 완벽히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관련주라 뭐 좋아 보이고요. 이 기가레인 종목을 사신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누가 좀 추천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163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현재 한 두 달을 잘 잡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양봉이 많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현재 매집봉과 더올라서 이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21선인데 여기 1800원 라인만 뚫으면 이 종목은 거의 22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봉 잠시 볼게요. 주봉에도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요. 월봉상도 최저 바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 7,000원짜리가 6,600원짜리가 1,600원이면 뭐 4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은 현재 바닥권에서가 매집하고 있고요. 무슨 이슈라든가 뭐 좋은 소식만 있으면 2,2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꼭 2,200원에 다 판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3,000만 원 매수하셨으면 올라갈 때마다 1,000만 원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가레인에 대해서 2,2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시니까 분할 매도도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이제 또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빨리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문자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네, 오늘 문자 정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빠르게 문자 보내주신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 돼가지고 먼저 보내주신 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로 유명한 유니셈이 눈에 보입니다. 아, 매수가가 4,48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30%이네요. 그런데 이 유니셈 같은 경우 오늘 종가 보시면 4,700원으로 소폭 수익권 누리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가 더 궁금해지지 않 일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유니셈 더 갈까요? 아, 예. 유니셈 좀 보면서 제가 재무제표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 회사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 재무제표를 보시면 3년 전에 1,154억 매출이 현재 2,143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89억에서 261억 거의 뭐 3배가 증가했고요. 유볼도 630%가 회사로 봐서는 아주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셈이 방금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나요? 아, 4,480원요. 이 보시면 아, 이 종목을 보면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해 이제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는 매집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 보시면 주봉도 바닥권이고 자, 월봉 보시면 월봉도 바닥입니다. 그 월봉 딱 보니까 목표가 6,000원이 보입니다. 6,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누군가는 모르지만 매집을 현재 잘하고 있고요. 1차 6,000원, 여기만 돌파하면 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가시면서 이제 6,0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매도, 나머지는 8,000원 갔을 때 매도하시고 매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을 누군가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11,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6,000원 왔을 때 30% 매도, 약 8,000원 왔을 때 30% 매도, 그 이상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시작할 것 같네요. 곧 상승 할 것 같으니까 한두 달만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달 더 유니셈 가져가시면서 6,000원 1차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6,000원 돌파 시 30% 분할 매도 하시고 8,000원이 또 접근이 되면 역시 그 부분에서 30% 분할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머니더블에서 응원할게요. 자, 뒤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살펴볼까요? 아이고, 저희 쪽에 격려를 주신 수고하십니다. 오택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자, 오택일 12,400원 담았고 15%를 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3시경쯤에요. 실적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적이 모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마이너스를 좀 돌파를 해서 전분기 대비를 해서요.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해요. 전문가님, 오택 12,400원입니다. 좀 어떻게 목표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좀 실적 악화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나 본데요. 일단 어쨌든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3년 동안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좀 바로 보겠습니다. 매출이 7,000억에서 9,100억 증가됐고요. 영업이익 좋고 유보율이 1,730억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산 대비 17배 저축률이 있네요. 자, 오택을 보시면 현재 바닥 대비 오늘 좀 음봉이 나왔네요. 좀 음봉산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음봉인데 이제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거래량이 보시면은 45만 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박스권 횡보하는 주식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약간 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주봉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거의 횡보하는 패턴이네요. 이 종목을 횡보하는 패턴. 월봉도 횡보하는 패턴인데 이 종목은 좀 패턴상 조금 그 일봉 주봉 월봉상 걸려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좀 매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는 나왔는데 단기적입니다. 중기적으로 봐서는 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한 13,5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난 단기다. 뭐 단타나 단기 일주일 내로 뭐 이렇게 빨리 쇼업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들고 하시면 12,500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분할 매도하시고 차트상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은 힘이 없어요.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대로 올라오시면 매도하시고 바닥권에서 좀 급등하는 각도가 상승 추세에 있는 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심과 동시에 12,000원 부근 그리고 13,000원 부근까지는 넓게 가져가시면 한번 수익 실현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요. 지혜를 한번 살펴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자함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오늘 소개 못 드린 부분들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 다음 주도 열려 있으니까 많이 연락주세요. 문자함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전화 문자 상담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종목들 마음껏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항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